안녕하세요. 꿀단지고입니다. 간만에 오락실 게임 제작사 특집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케이드 게임계의 대부이자 황제로 불리우는 제작사 캡콤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오락실 인지도 순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작사죠. 오락실 좀 다녀보신 분들 중에 캡콤에서 만든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긴 스트리트 파이터 프랜차이즈 하나만 해도 이미 올킬이죠. 하지만 캡콤에서 만든 아케이드 게임들은 숫자만 따지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양보다 질로 승부했던 캡콤의 오락실 게임들인 거죠. 더불어 이번에 만들어 올릴 녀석들 뭐 하나 뺄 게 없네요. 그 정도로 캡콤 게임들은 하나하나가 추억이고 소중합니다. 아니 이거저거 말이 필요 없죠. 그럼 캡콤 게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같이 만나보시죠. 그 시절 오락실 캡콤의 추억 속으로 출발합니다. 월거스는 캡콤에서 제작한 종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캡콤의 데뷔작이죠. 개인적으로 단어 자체가 멋있고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항상 남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은 지극히 단순한데 총알로 적들을 공격하고 유일한 필살 무기인 캐논포를 채워주는 파워 아이템을 모을 수 있으며 이 관통 속성이 존재하는 캐논포를 발사해서 일찍 선상에 있는 적과 보스를 한방 해치울 수 있죠. 사실 게임이 재밌다기보다 처음으로 캡콤이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게다가 캡콤 특유의 완성도 높은 그래픽과 곤충을 모티브로 제작된 적 캐릭터들이 인상적이었으며 캡콤 게임 특유의 파워업 아이템을 상징하는 POW 심볼도 여기서부터 비롯되었죠. 이 모티브는 이후 캡콤 게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손손은 캡콤에서 제작한 서유기 소재의 펜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동시 인용이 가능하고 손오공으로 보이는 손손 외에 저팔계 모티브의 캐릭터 톤톤 이렇게 두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 펜스크롤 슈팅 게임이지만 플랫폼 개념의 층이 여러 칸 존재해서 층간을 오르내리며 적들과 싸우게 되고 이후 이 시스템은 SNK에서 제작한 사이코 솔저에서도 그대로 차용되죠. 간혹 특정 구역을 지나가면 점수 아이템인 죽순이 돋아나는데 이는 제비우스에 등장하는 숨겨진 아이템 소울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이처럼 곳곳에 점수 아이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찾아내면 고득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적과 닿거나 총알에 맞으면 빙글빙글 돌면서 대수를 잃게 되고 새롭게 등장할 때는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데 구름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무적이죠. 특정 지역에 도달하면 관문을 막고 적들이 등장하며 관문을 깨고 나면 게임 초반에 우리 편을 납치해간 3명의 마인이 중간 보스로 등장합니다. 히게마루 해적선은 캡콤에서 제작한 스테이지 클리어 방식의 액션 게임이죠. 세가에서 만든 펭고와 상당히 닮은 게임성을 갖고 있는데 펭고와 다른 점은 얼음을 미는 대신에 스테이지 위에 술통을 들고 굴려서 해적들을 모두 물리치면 됩니다. 일반 해적들은 술통에서 튀어나와서 스테이지를 돌아다니는데 일부 해적은 술통에 들어가 몸을 숨긴 채 다니기 때문에 두 번 맞춰야 해치울 수 있죠. 또한 해적선장의 경우 해치우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스폰 되지만 스테이지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치워야 하는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 드럼통을 부수며 등장하는 특정 아이템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무적이 돼서 그로기 상태의 해적들을 몸으로 부딪혀 해치울 수 있죠. 오락실 다니던 시절 그래픽이 코믹하고 귀여워서 좋아했던 게임이었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서 잘 하진 못했습니다. 이후 캡콤에서는 이 게임 시스템의 내용을 더해서 가정용 게임으로 후속작격인 마게도를 발매한 바 있죠.
1942는 캡콤에서 제작한 2차 대전 소재의 비행 슈팅 게임이죠. 미국 전투기인 P-38 라이트닝기로 일본군 함대 및 전투기들을 물리치는 매우 아이러니한 일본 게임인데 워낙 인기가 있어서인지 후속 시리즈가 이후 꾸준하게 등장합니다. 국내 오락실에서도 상당히 롱런하며 오락실마다 적어도 한 대 정도는 돌아갈 정도로 스테디셀러였죠. 게임 시스템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며 버튼을 눌러서 적기를 격추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게임성 덕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던 게임이라고 생각되네요. 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게임 패턴이 단순 반복적이기도 하고 주인공 기체 파워업이 빈약한 데다 전멸폭탄도 없고 기체의 공중회전을 사용한 긴급 회피가 전부였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빈약함은 이후 1943에서 대폭 파워업되며 개선되었습니다. 엑시드 액세스는 캡콤에서 제작한 종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당시에는 몇 안 되는 동시 2인용 가능한 슈팅 게임이었는데 곤충이 적으로 등장하는 컨셉과 지상과 공중에 있는 적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치 갤러그와 제비우스를 섞어놓은 듯한 비주얼이었죠.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게임성이긴 하지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오락실마다 꼭 한 대 정도는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온 게임이었습니다. 전멸폭탄 같은 개념의 무기는 없었지만 적의 총알을 모두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소거폭탄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특정 구간까지 진행하면 등장하는 중간 보스 및 보스급 적 비행체가 당시엔 인상적이었죠. 건스모크는 웨스턴과 건맨의 로망이 있는 플레이어들의 향수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게임이죠. 특히 TV에서 보던 서부극에 등장하는 보안관과 쌍권총에 환장하던 그 시절 소년들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슈팅 게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적들과 다양한 패턴을 지닌 적 보스들을 상대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건맨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해내는 등 완성도가 상당하지만 미친 듯이 빠른 탄속과 적들의 패턴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난이도가 급상승, 당시에 몇 판도 가보지 못한 채 좌절하곤 했었죠.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하는 제 동생이 플레이하는 걸 뒤에서 손가락 빨며 구경한 적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섹션 Z는 우주에서 주인공이 제트팩이 장착된 빨간색 수트를 입고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들과 싸우는 슈팅 게임이죠. 알파벳 A부터 Z까지의 섹션을 거쳐 진행하다가 섹션 Z의 보스 인공생명체 엘브레인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게임입니다. 좌측과 우측 방향을 바꿔가며 싸우는 슈팅 게임으로서는 사이드 암스의 선배격이죠. 지상에 발이 닿으면 걸어갈 수도 있고 수류탄도 던지는 등 꽤 정교한 동작과 움직임에 반했던 인간형 횡스크롤 슈팅 게임이며 한창 에일리언류의 코스믹 호러물에 빠져있던 소년들에게 매우 신선했던 게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판 제목인 코만도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전장에서 주인공이 홀로 적들을 해치우며 종횡무진하는 전형적인 슈퍼솔저물입니다. 주인공의 무기는 총 한 자루 뿐이지만 수류탄이 있어서 소총으로 파괴가 힘든 적들은 수류탄을 투척해 해치울 수 있죠. 생김새는 일반 병사처럼 생겼지만 코만더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의 영화가 연상돼서 혼자서 적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적진에서 일당백으로 싸우는 장면이 납득이 가곤 했습니다. 당시 게임답게 엔딩은 존재하지 않는 무한 루프 게임이죠. 개인적으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닥돌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임성을 보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명언이 연상되더군요. 마계초는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플랫폼 액션 게임이죠. 난이도로 악명 높은 최고 난이도 오락실 액션 게임의 대명사로 토나오는 난이도를 말할 때 롱맨과 더불어 항상 언급되는 게임들 중 하나이며 오락실뿐 아니라 패미콤 같은 가정용 게임기로도 이식이 되었습니다.
점프와 발사체를 발사하는 런앤건 슈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발사체를 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밍이 중요한 게임이죠. 당시엔 원코인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워서 보통 게임 실력을 논할 때 마계천을 원코인 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뉘기도 했죠. 후속 시리즈도 꾸준히 발매가 된 바 있는 캡콤의 명작 프랜차이즈 게임 시리즈입니다. 아레스의 날개는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있는 조류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새로 하면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흔치 않은 인간형 슈팅게임이라 특이하기도 했지만 게임을 진행하다가 거대한 거인의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횡스크롤 런앤건 액션으로 바뀌기도 하는 등 버라이어티한 게임성이 상당히 참신했습니다. 종스크롤 슈팅 스테이지는 플레이어의 무기가 제비우스처럼 대공샷과 지상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워업을 하게 되면 샷이 점차 강해지거나 세 방향으로 발사되기도 하죠. 등장하는 적들의 모습이 기괴하기도 하고 한 가지 게임에서 여러 가지 재미를 느낄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반복되는 게임성이 다소 지루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락실을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이드암스는 슈팅게임이지만 비행기 형태의 주인공이 대다수였던 당시 오락실 게임 중 몇 안 되는 변신 합체 로봇이 등장하는 게임으로 2인용 시엔 서로 합체도 가능하고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파워업도 가능한 게임이었죠. 또한 스크롤되는 방향인 오른쪽뿐 아니라 반대편인 왼쪽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버튼이 따로 있어서 좌우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오는 적들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양쪽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느낌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점 때문에 꺼려지는 게임이기도 했었고요. 당시 유행하던 기동전사 건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적으로 등장하는 일부 메카닉들은 대놓고 건담에 등장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며 주인공 기체들 역시 모빌수트처럼 총기를 들고 쏘면서 싸우죠. 발매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절대 합체라고 써있는 걸 보면 어떻게든 아케이드 게임상에서 합체라는 기믹을 활용한 재미를 크게 강점으로 앞세우고 있는 듯 보이는데 2인 동시 플레이 시에 합체를 하게 되면 기체의 조종은 둘 중 한 명만 가능하므로 남은 한 명은 총알 버튼이나 눌러야 했습니다. 싸움의 만가는 국내에서는 북미판 제목인 트로잔으로 더 잘 알려진 게임이죠. 트로이잔이라는 이름으로 써놓은 오락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게임 시스템은 마치 타이토의 황금성처럼 방패를 이용한 방어가 가능하며 보스전에서는 이를 활용한 공방이 존재해서 지금의 대전격투 게임 시스템의 교식적인 게임들 중 하나였습니다.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마계천보다도 어렵게 느껴지던 게임이었죠. 특히 보스전 시 해당 보스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죽음만이 존재하는 악랄했던 게임. 국내에서는 마계천의 존재를 등에 업고 초반 입소문이 났지만 결국 공방 시스템 특유의 난이도 때문인지 마계천만큼의 흥행을 하진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내 오락실에서는 북미판이었던 스피드 럼블러로 더 많이 알려졌던 러쉬 앤 크래쉬는 흔치 않은 드라이빙 소재의 슈팅 액션 게임이죠. 제목만 보면 무슨 대부업체 명칭 같기도 하네요. 게임 장르는 알고 보면 매드맥스처럼 자동차를 이용하여 마을을 약탈하는 악당들을 주인공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응징해주는 내용이죠. 주인공의 차량은 아이템을 이용해서 파워업이 가능한데 이들은 내구력을 늘려주거나 스피드 및 탄속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템이 없다면 순식간에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며 그대로 두면 폭파돼서 대수를 한 대 잃게 되죠. 주인공 캐릭터는 차량이 폭파하기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간의 몸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구르기와 총쏘기 등의 액션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80년대에는 이후의 캡콤 게임에선 보기 힘든 아기자기한 귀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1943은 오락실용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전작이었던 1942의 인기에 힘입어 캡콤에서 작정하고 제작한 동시 인용 가능한 2차 대전 소재의 전투기 슈팅게임입니다. 1943의 성공 덕분에 이후에 1942X 시리즈도 꾸준하게 발매된 셈이죠. 1942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에도 플레이어는 미군 전투기인 P-38을 몰고 다양한 일본 해군의 전투기 및 전함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정말 돈만 된다면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어린 시절엔 그딴 건 모르겠고 일단 일본군들을 상대로 종횡무진 활약한다는 점이 신났었죠. 전작의 단조로운 액션을 탈피하기 위해서 3웨이 샷이나 오토샷, 쉘샷 등 다양한 무기 아이템이 등장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상황에 맞는 무기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며 전멸폭탄 개념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해서 전장에 번개나 해일을 몰아치게 할 수도 있는데 내구도가 낮은 적들은 한 방에 괴멸되지만 내구도가 높은 전함 같은 적들은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일의 경우 잠시나마 적들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죠. 또한 샷 버튼과 폭탄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전작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숫자만큼 공중제비를 돌며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적들의 어떠한 공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체력은 게임을 시작함과 동시에 꾸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파워 아이템이나 체력 회복 아이템을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하며 2인용을 하게 되면 서로 붙어서 에너지를 채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의 협력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트리트 파이터는 대전 격투 게임 전설의 시작이자 대전 격투라는 장르를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만든 그 시발점이죠.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니만큼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인전은 힘들었지만 레버를 조작해서 버튼과 조합하면 필살기가 발동한다는 커맨드 필살기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필살기 중 장풍처럼 발사되는 파동권의 존재는 액션의 마치 슈팅과도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원거리 공격에 대한 개념과 일반적인 액션 게임에는 없는 화려한 연출도 가능하게 만들어줬죠. 사실 이런 장풍에 대한 개념은 타이토의 횡스크롤 액션 게임 공리금단에서 이미 사용된 개념이었지만 여기서의 장풍은 차지 개념이라 졸개들을 물리치는 데 간혹 사용됐을 뿐 보스와의 대전에서 사용하기엔 발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무의미했죠. 게다가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커다란 캐릭터가 등장해서 서로 대전 격투를 펼친다는 점은 이전에 발매되었던 많은 격투 게임과 비교해봐도 획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압도적인데 거기에 더해 커맨드 필살기와 다양한 필살기를 갖춘 적들과의 싸움이라니. 하지만 아쉽게도 필살기를 발동하는 커맨드의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그저 레버를 마구 비비다가 간혹 나가는 필살기에 상대가 맞으면 기뻐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스파1에서 이와 켄이 사용하는 파동권은 상대방이 방어를 해도 체력이 엄청 깎이던 시절이었으며 숙련권과 선풍각의 경우엔 정통으로 맞게 되면 반피 이상 깎이는 등 그야말로 일격 필살이었죠. 스트리트파이터의 화려하고 박력있는 연출이 매력적이었지만 게임은 컴각이 난이도가 꽤 높은데다가 대인전은 그다지 인상적인 재미를 주지 못한 채 대다수의 오락실 퀴즈들의 기억 속엔 매니악한 게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후에 오락실에 대격변이 발생할 거라는 걸 당시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탑시크릿은 팔에 달린 바이오닉 암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액션 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바이오닉 코만도로 이후 후속작들은 해외판의 인기에 힘을 입어서 바이오닉 코만도라는 제목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게임이 특이하게도 이런 류의 플랫폼 액션 게임들하고는 다르게 점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대신에 주인공은 팔에 장착된 바이오닉 암을 늘려서 상단부에 단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기계팔은 적들을 향해서도 발사할 수 있지만 적을 죽일 수는 없으며 매달린 채 진자 운동을 통해 멀리 넘어갈 수 있죠. 적들은 총을 발사해서 해치울 수 있고 일부 트랩들도 총탄으로 제거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특수 병기를 활용하는 슈퍼 솔저라는 개념의 컨셉인데 귀여운 그래픽 때문인지 그다지 진지하지 못했던 게 개인적으로 못내 아쉬웠습니다. 이후 후속작이 패미콤으로 발매된 바 있으며 그래픽은 아케이드만 못하지만 게임성은 더 다채로워졌다는 장점이 있죠.
국내 오락실에서는 타이거로드라는 해외판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게임이죠. 오락실 액션 게임 중에 몇 안 되는 무협 소재 액션 게임으로 당시 이런 쿵후나 권법에 환장하던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세상을 지배하려는 용권왕이 마을을 습격하고 아이들을 납치해 가죠. 주인공은 왕림사의 승려로 노사로부터 호기공의 비전을 전수받아 용권왕의 부하들을 해치우고 그들이 납치해 간 아이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도끼를 비롯해서 창이나 철퇴 등의 무기로 적과 싸우게 되며 마구잡이로 싸우면 순살되기 때문에 패턴 파악이 필수죠. 특히 적 보스들은 모두 무협만화에 등장하는 무술가들처럼 개성이 강하게 생겼으며 각자의 패턴들이 존재해서 닥돌하면 죽음뿐이죠. 주인공의 무기 중에는 보너스 스테이지를 통해 수련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특수 무기인 타이거 로드가 존재하는데 이는 호랑이 모양의 길을 날려서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무기죠. 근접 공격의 태반인 이 게임 내에서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지만 사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너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 관건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보스는 쿠카이라는 보스인데 한번 붙잡히면 체력이 얼마가 남았던 즉사하기 때문에 처음 당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죠. 이 시절의 캡콤은 권법 소재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필살 무례권은 역시 격투 소재의 액션 게임으로 특이하게 탑뷰 시점으로 진행되는 세로 화면 게임입니다. 해외 발매명은 어벤져스지만 마블의 만화와는 우연히 이름만 같을 뿐 연관성은 전혀 없죠. 주인공의 이름은 류로 캡콤의 또 다른 작품인 싸움의 만가와 이름이 동일하며 이 이름은 이후 스트리트파이터 시리즈의 주인공까지 같은 이름이 사용됩니다만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탑뷰 시점이기 때문에 게임 내에 점프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공격 버튼은 펀치와 킥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라운드 하우스 킥이 발동돼서 자신의 주변 적들을 360도 회전하면서 격퇴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인데 마치 스파르탄 X처럼 등장하는 졸개들이 빠르게 다가와서 주인공을 붙잡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레버를 마구 흔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면 리치가 짧은 펀치보다는 킥 공격이 더 선호되죠. 특정 구역까지 도달하면 각 구역에 보스들이 등장하는데 역시 패턴을 모르면 상당히 고전하게 됩니다. 블랙드래곤은 판타지 컨셉의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블랙타이거고요. 블랙타이거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통 판타지 액션 게임의 주인공이 사용하는 무기 하면 멋진 검이라든가 마법 무기 등을 생각하겠지만 블랙드래곤은 특이하게도 주무기 자체가 철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슬낫 계열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생각보다 길게 앞으로 뻗어나가고 상점에서 좀 더 비싼 무기로 교체할 때마다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리고 보조무기로 단검을 여러 개 날리는데 철퇴의 사정거리보다 더 길기 때문에 강한 적과 싸울 때는 이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블랙드래곤은 캡콤 스타일의 판타지 액션 공식을 정립한 게임이기도 한데 마계천의 영향을 받아서 적에게 공격당하면 입고 있던 갑옷이 벗겨지는 등 몇 가지 특징을 차용해오기도 하며 자신들만의 판타지 스타일을 창조해냈죠. 상점뿐만 아니라 게임 내의 점수 역시 경험치처럼 작용해서 점수가 높아지면 플레이어 캐릭터의 기본 체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점수가 경험치인 셈입니다. 상점에서 사는 갑옷은 원더보이2의 갑옷과는 다르게 소모품처럼 쓰이기 때문에 내구도만큼만 데미지를 막아주고 내구도가 다 닳게 되면 없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후 발매된 포 같은 월드의 갑옷도 동일한 개념이죠. 대신 점수에 의해 올라간 체력의 최대치는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마계촌은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전작이었던 마계촌의 일부 시스템을 추가하고 그래픽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작품으로 발매 당시엔 상당히 관심을 끌던 작품이었지만 생각보다 배포된 오락실이 많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아서에게는 황금 갑옷이라는 마법 갑옷이 새롭게 생겼는데 해당 갑주를 입으면 버튼을 누르는 동안 마법을 차지하게 되며 버튼을 떼면 무기마다 다른 마법이 발동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마법들은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꽤 긴데다가 효용성도 떨어져서 마법 모으는 시간에 차라리 몇 발 더 쏘는 게 이익이라 일부 마법을 제외하면 사실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초반 무기인 창의 경우 십자 형태로 발사되는 번개를 사용할 수 있고 대마계천 최강의 공속을 가진 무기인 단검의 경우엔 일정 시간 동안 아서의 분신을 두 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스전 등에 사용해주면 게임이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죠. 전작보다 더 디테일해지고 차별화된 그래픽보다 커진 스케일의 스테이지 및 배경 기믹들이 스펙타클한 연출과 함께 아서의 모험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난이도는 전작 못지않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 내 패턴만 잘 파악한다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초보자들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볼만한 시리즈가 되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아머드 레드 아리마의 경우는 전작을 능가하는 사악한 움직임으로 플레이어를 농락해오니 좀 더 빡칠 각오는 해야죠. 라스트 듀얼은 세로 화면으로 구성된 오락실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특이하게도 지상전과 공중전을 번갈아가며 치르게 되는 형태의 게임인데 홀스 스테이지는 지상에서 차량으로 진행되고 짝수 스테이지는 공중에서 비행기로 진행됩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의 게임들이 아케이드의 처음은 아니었지만 캡콤에서 만든 게임 중에는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사례라서 기억에 오래 남더군요. 하지만 일반적인 슈팅 게임에 비한다면 매니악한 컨셉이라 그런지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당시 오락실에서는 보기 힘든 슈팅 게임이지 않았나 싶네요. 지상 스테이지에서는 오토바이처럼 생긴 3륜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슈팅 게임이라서 등장하는 적들을 샷으로 공격하고 다른 버튼으로는 점프가 가능해서 도중에 튀어나오는 적이나 트랩들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버를 위로 하면 속도가 증가하고 밑으로 내리면 감소하는 등 속도 조절이 가능하죠. 너무 느리면 시간 제한이 걸리고 너무 빠르면 게임 난이도가 올라가니 적절한 속도 조절은 필수죠. 차량 액션 파트는 이후 발매한 캡콤의 레이싱 액션 게임 매드기어에서도 점프를 활용한 일부 기믹 등이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공중에서만 진행되는 비행 슈팅 파트는 상당히 기괴하게 생긴 생체 조직으로 구성된 듯한 배경과 적들이 즐비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마치 같은 시기에 니치부츠에서 제작된 슈팅 게임 암드 포메이션과 유사한 비주얼이죠. 로스트월드는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슈팅게임이죠. 해외명은 포가튼 월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지만 개인적으로 기억하기엔 당시 국내 오락실에서는 일본판이 가장 많이 배포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캡콤 게임뿐 아니라 아케이드 게임 중 유일하게 롤링 스위치라 불리우는 독특한 로터리 버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게임으로 360도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 인간 유닛형 슈팅게임이었죠. 당시 캡콤답게 미려한 그래픽과 거대한 스프라이트의 위용을 자랑하던 게임이었지만 비치된 오락실이 많지 않아서 일부러 이 게임을 하기 위해 동네마다 오락실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인공 전사들은 허공을 떠다니면서 적들과 싸우는데 기본적으로 전사들을 따라다니는 소형 드론들이 존재하며 게임 내에서 얻게 되는 젠이라고 불리우는 돈을 모아 스테이지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지상으로 솟아올라오는 비밀 상점에서 전사들의 무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드론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죠. 당시엔 캡콤사 그래픽이 갑자기 버프를 받은 듯 업그레이드 되던 시기라 이 게임을 보면서 아트의 경지에 닿은 배경 그래픽, 거대하고 화려한 보스 캐릭터들의 향연, 커다랗게 출력되는 인터미션 일러스트들이 눈을 아주 즐겁게 해주었으며 회전 방향에 따라 유기적으로 꿈틀대는 화염 방사기 등의 무기 연출과 곡선처럼 휘어지는 레이저 연출까지 뭐 하나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상점의 이쁜 금발 미녀 누나. 물건을 살 때마다 일본어로 아리가또를 외치던 그녀는 당시 많은 오락실 퀴즈들을 설레게 만들었을 겁니다. 윌로우.
윌로우는 1988년도에 조지 루카스가 제작한 동명의 판타지 영화를 베이스로 만든 액션 게임이죠. 기본적인 형태는 행스크롤 액션으로 진행되지만 스테이지에 따라 두 명의 주인공인 윌로우와 매드 마티건 둘 중 한 명으로 플레이하게 되며, 마법사 윌로우는 원거리 마법인 매직볼을 사용하고 검사 매드 마티건은 근거리 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운용법이 전혀 다릅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게 되는 골드로 상점에서 마법이나 아이템 등을 구매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또한 캡콤 게임답게 차지 공격 개념도 존재해서 버튼을 길게 눌렀다가 떼면 차지 샷을 발사할 수 있죠. 매드 마티건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격력과 리치만 좋아지지만 윌로우의 마법을 상점에서 업그레이드하면 훨씬 다양한 공격이 가능해져서 강화된 마법 발사체뿐 아니라 화면 전체에 공격을 가하는 마법도 가능하죠. 전체적인 게임성은 마계총과 흡사하지만 보다 밝고 경쾌한 컨셉과 악랄하지 않은 난이도 덕분에 해볼만한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에이리아 88은 오락실용 횡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원작이었던 동명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게임화한 대표적인 게임 중 하나인데, 원작의 인기에 기대긴 했지만 게임의 완성도가 워낙 좋아서 더더욱 인기를 끈 게임이 되어버렸죠. 게임을 시작하면 애니메이션의 핵심 주인공인 카자마 신과 미키 사이먼, 그레그 게이츠 중 한 명을 골라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들은 각자의 전용기가 있고 그 전용기들은 성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일럿이 좋아도 전용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자마 신의 타이거 샤크보다는 미키의 톰캣 기체가 좀 더 운영하기 편해서 자주 사용했었죠. 출격전에는 마치 애니메이션 내용처럼 무기 상인 맥코이로부터 무장할 수 있는 보조 무기들이나 에너지 탱크 및 쉴드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 스테이지를 거듭하면서 파이트 머니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원하는 아이템들을 전부 구입해서 달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지를 거듭하면서 지속되는 것은 레벨업한 기본 무장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조 무장들은 어차피 소모품일 뿐이죠. 어디까지나 냉혹한 용병들의 세계라서 돈이란 결국 살아남기 위해 소비될 뿐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작의 일부 내용들은 본 게임에 다 담아내지 못했으며, 그래서 후속작격으로 만들어진 US 네이비가 존재하지만 판권 문제로 결국은 다른 제목으로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더 비룡은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캡콤에서 제작한 액션 게임들 중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실험적인 연출을 자랑하는 게임이라서 당시 오락실에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다만 게임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 직접 할 때는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잘하는 사람 뒤에서 구경을 하곤 했었죠. 나중에 가정용 게임기인 메가드라이브로 이식된 후에야 비로소 스테이지별 공략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서기 2048년의 미래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랜드 마스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홀몸으로 적진에 뛰어든 스트라이더스 집단의 암살자인 비룡의 활약상을 그린 게임이죠. 주인공 컨셉은 닌자와 암살자를 적당히 섞어놓은 듯한 느낌으로 모든 것을 벨 수 있다는 광검 사이퍼가 주 무기이며, 벽을 타고 기어오르거나 천장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참신한 게임성을 보여주었던 시대를 앞서간 게임이었죠. 게다가 스테이지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기믹들이 스트라이더의 멋진 활약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줬습니다. 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스테이지에서부터 공중 전함에서의 싸움, 거대한 적들과 설원과 정글을 넘나드는 다양한 스테이지,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시베리아 설원에서 지뢰가 매설된 눈 덮인 내리막길을 고속으로 달려내려가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시원시원하고 거침없는 질주가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보스인 그랜드 마스터와는 우주 공간 같은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랜드 마스터는 거의 탈인간급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서 그런지 허공을 떠다니며 다양한 마법 같은 걸 사용하죠. 생김새만 봐도 검은 후드에 흉측한 흉터들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팔파틴 황제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긴 비룡의 무기인 사이퍼 역시 제다이의 광선검을 닮은 거 보면 당시 캡콤 개발진들 중엔 스타워즈 덕후들이 많았나 봅니다.
천지를 먹다는 오토미야 히로시의 삼국지 소재 원작만화를 베이스로 만든 오락실 액션 게임이죠. 오토미야 히로시는 국내 발매명 멋진 남자 김태랑이라는 만화로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천지를 먹다는 사실 제대로 완결된 삼국지 만화는 아니었죠. 작가 특유의 어딘지 열혈미 가득한 그림체로 남자답게 호쾌하게 묘사되다 보니 꽤 소년 만화 같은 열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의외로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의 작품인 천지를 먹다를 원작으로 게임들이 몇 개 더 발매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게임이 바로 캡콤에서 제작한 아케이드판 천지를 먹다 시리즈와 패미컴으로 발매된 RPG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캡콤에서 아케이드용으로 제작한 천지를 먹다 시리즈는 총 두 가지로 그 중에 일평격 본작은 해외에서 다이너스티 워즈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되기도 했죠. 후속작인 2편이 캡콤 특유의 벨트 스크롤 격투 게임인 것과 다르게 1편은 주인공들이 말을 타고 진행하기 때문에 슈팅 게임의 감각으로 진행하게 되며 특이한 점은 캡콤의 사이드 암스에서도 사용됐던 좌우 방향 전환 시스템을 도입해서 버튼 두 개로 좌우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벨업을 통해 무장들이 성장하며 특정 적을 쓰러뜨렸을 때 나오는 무기를 먹고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었죠.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좀 더 강하고 길게 나가는 차지 공격이 가능하고 버튼을 연타하면 기가 뻗어나가는 듯한 효과와 더불어 사정거리가 좀 더 길어지는 공격이 나갑니다. 스페셜 공격 버튼을 누르면 전멸폭탄처럼 아군 병력에 의한 지원 공격이 연출되며 다양한 공격을 적에게 퍼붓게 되죠. 파이널 파이트는 사실상 오락실에서 본격적인 벨트 스크롤 액션의 장을 열어준 게임이자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의 바이블 같은 존재입니다. 화면을 가득 메우는 거대한 캐릭터들, 찰지게 맞는 느낌이 나는 타격감, 보스 패턴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와리가리까지 사실상 당시 오락실에서 가장 동전을 많이 쌓아두고 플레이했던 게임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죠. 특히 동네 엉아들이나 직장인들이 자리에 앉아서 비켜주지 않던 시절이라 많은 소년들이 그저 손가락만 빨고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개인적으로 당시엔 와리가리를 할 줄 몰라서 코디보다는 가이를 선호했었는데 가이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날렵한 몸동작 그리고 어딘지 닌자를 연상케 하는 외모 덕분에 좋아했었죠. 파이널 파이트는 원작의 엄청난 인기 덕분에 다양한 기종으로 이식도 되었지만 그걸 제대로 소화해낸 기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슈퍼 패미컴의 경우 플레이어블 캐릭터인 가이를 삭제해버리고 동시 등장하는 적들의 숫자를 터무니없이 제한하는 등 반쪽의 오명을 뒤집어 썼고요. 이후 등장한 다양한 콘솔들에서도 완벽 버전은 요원한 일이었죠. 그나마 휴대용치고는 완성도가 높았던 게임보이 어드밴스판 파이널 파이트 1이 의외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팡은 89년도에 미첼에서 개발하고 캡콤에서 퍼블리싱한 오락실 퍼즐 액션 게임이죠. 일본판 원작의 제목은 폼핑 월드입니다. 이후 발매된 팡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며 팡 특유의 게임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게임이기도 하죠. 우선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작살총을 들고 다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풍선을 이 작살총으로 쏴서 부수거나 없앨 수 있죠. 풍선은 크기에 따라서 한번 맞으면 두 개의 좀 더 작은 크기로 분리되고 제일 작은 크기의 풍선은 맞으면 소멸됩니다. 즉 두 개씩 분열되며 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지는 셈이죠. 작살총은 작살 끝에 맞아도 풍선을 파괴할 수 있지만 작살에 매달려 있는 사슬 옆면에 맞아도 피격 판정이 존재해서 이를 잘 활용해야 게임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풍선이 바운스되는 각도와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죠. 풍선은 벽이나 바닥 및 천장에 닿으면 마치 튀어오르는 공처럼 바운스되는데 이때 어떤 방향으로 바운스될지 미리 잘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특히 작아질수록 풍선의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워지죠. 다행스럽게도 풍선을 파괴하면 랜덤하게 무기나 아이템이 떨어지는데 시간을 잠시 멈춰주는 시계나 주인공이 풍선에 닿아도 이를 막아주는 방어막 아이템도 얻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작살총 외에 두 발 연속 작살총 및 발칸이나 바닥부터 천장까지 고정되는 와이어총 등도 존재해서 경우에 따라 게임을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매드기어는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종스크롤 레이싱 액션 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LED 스톰이라고 불리우며 기본적인 게임 시스템은 레이싱처럼 순위를 다루는 게임이 아니라 데이터이스트에서 제작한 카 액션처럼 플레이어의 자동차가 점프가 가능해서 각종 장애물이나 적차량 및 끊어진 교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플레이어의 차량을 조작해서 특정 지역까지 무사히 이동하면 클리어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카 액션과 다른 점은 주인공의 차량은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테이지 곳곳에 존재하는 에너지 탱크를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만약 연료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게임 오버가 되죠. 물론 점프를 하거나 장애물에 충돌해서 파괴되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더욱 크게 줄어듭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총 3대의 전혀 다른 차종을 골라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맨 위는 F1 머신으로 가장 속도가 빠른 대신 에너지가 빨리 줄어들고 중간 차량은 포르쉐로 모든 성능이 중간 정도, 마지막으로 맨 밑에 차량은 콤보이 트레일러인데 속도가 느린 대신 적 차량과 부딪혀도 밀려나지 않는 무게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차량마다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스테이지마다 특성이 다른 지점을 보다 쉽게 통과할 수도 있죠. 참고로 매드기어는 이후 파이널 파이트에 등장하는 악당 조직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오락실 캡콤 게임 1부가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간만에 오락실 특집을 다루면서 또 가장 좋아하는 게임 개발사인 캡콤사의 게임들을 다뤄보았더니 감회가 새롭군요. 캡콤이라는 게임 회사가 오락실에서 본인들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는 그다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초창기 캡콤의 게임들은 이후 자리매김을 하게 된 벨트 스크롤 격투 게임이나 대전 격투와는 판이하게 다른 자신들만의 특성을 갖추고 있었죠. 게다가 다양한 컨셉과 장르를 제작하면서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파이널 파이트가 없었다면 1부 이후에 등장하는 캡콤 게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캡콤의 아케이드 게임들은 파이널 파이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다음 2부부터는 90년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들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캡콤의 게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꿀단지 공원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